그럼 이제 반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학과의 특장점보다 아쉬운 점이 더 뭔가 슬슬 나와가지고. 아, 그렇지 뭐. 학과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서 느낀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활동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과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뭐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과를 오는지가 특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네.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게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기회가 훨씬 많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뭐 누가 이런 걸 하려는데 같이 할래?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저는 대학은 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남는 건 약간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좀 친해지고 싶은 유형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희 학과의 특장점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뭔가 한 학기 한 학기가 과제랑 시험 뭐 팀플에 진짜 찌들어 살아요. 근데 한 학기 끝내고 보면은 뭔가 경험치가 쌓여있는 느낌? 그런 게 확확 들어가지고 확실히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PPT 파일로 정리되어 있고 내가 팀플을 통해 분석했던 그런 연구 자료들이 파일 형태로 남아있고 약간 이래가지고 한 학기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그래도 뭘 했구나라고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남는 그런 수업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여러 가지를 배우고 좀 다양한 실습 수업들이 있다 보니까 꼭 우리 학과 말고 다른 전공들과 복수 전공하기 굉장히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 1학년을 지내면서 어느 과에 들어갈지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맞아요. 1학년이 지나도 사실 못 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반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난하게 전공 진입할 수 있는 과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접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학과의 특장점보다 아쉬운 점이 더 뭔가 슬슬 나와가지고 아, 그렇지 뭐. 학교생활 약간 현타가 느껴지긴 했는데 네. 이제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워낙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개인주의가 심한 과기 때문에 우리 과에 사실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막 자기가 진짜 특별하게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면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뭐 동아리를 한다던가 하면서 뭔가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살짝 개인주의가 심한 과라는 거 약간 아쉬운 점이었고 네. 사실 저는 대학에 오면서 뭔가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 학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실습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특장점인 학과이다 보니까 어떤 학문에 대해서 깊이감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학사 과정에서 그래도 뭐라도 좀 많이 이론적인 걸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걸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경제학과 복수전공 하는 것도 있는데 이론적인 거나 학문에 대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면 살짝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학과라는 거. 사실 학과 이름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그 메인스트림의 변화가 확확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누구나 신문과 방송을 다 챙겨봤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뉴미디어들을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가는 사람 지금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그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변성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유산이 쌓인다기보다 경제학은 뭔가 유산이 쌓이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액티브한 그때그때 결과물을 내고 프로젝트성의 어떤 방법론을 찾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뭐 성향 차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데 되게 또 다른 과 학생들은 약간 경제학과 학생들이나 뭐 통계학과 이렇게 학문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학생들은 또 나름 부럽다고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인강 들으면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자유도가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뭔가 있을까? 그리고 아쉬운 거 이제 가장 아쉬운 거 마지막 하나인데 코로나 학기가 되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전에 팀플도 많이 했고 이게 아무리 팀플이 힘들고 뭐 발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뭔가 아까 말했듯이 경험치가 쌓이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코로나 학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개인 과제나 그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구랑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뭐 기업이랑 협약해서 프로젝트 약간 이런 게 많이 진행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회가 줄었군요. 네. 수업 형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실습을 할 때도 교수님들하고 즉각적인 이제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메일로 하거나 그러면은 현장 강의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네, 아쉬운 거 이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만약에 입학한다면 네. 똑같이 미컴을 선택할 것 같나요? 저는 다시 입학을 한다면 제 원전공으로 미컴을 선택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복수 전공을 해서라도 미컴을 어떻게든 듣긴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공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원전공으로 뭐 딱히 하고 싶은 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 과학 쪽도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기고 제가 지금 복수 전공하는 경제학과를 원전공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과를 왔을 때 만족해하고 어떤 사람들이 좀 불만족해하는지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하지는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왜냐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는 것보다 다른 과에 가서 자기의 확실한 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송국 취업할 거라고 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오진 마라 약간 일단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 듯이 학문에 대해서 깊이감 있게 배운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조금 피하고 대신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학과 활동들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약간 낯가림이 너무 많거나 좀 활동적인 수업이나 참여적인 수업 약간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기르고 싶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와서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사회과학 계열이 사실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나 통계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를 비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비임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직 뚜렷한 꿈이 없고 뚜렷한 진로가 없어서 약간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차차 내 진로를 정해가고 싶다. 네. 약간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맞는지 학과에 와서 어떤 것들을 키울 수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학과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민재 씨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약간 제가 옛날부터 이거 되게 한번 혜준이랑 친하다 보니까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군대 가느라고 학교 생활을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좀 참고 정도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네. 이 학과의 한 학생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싶은 말이 없네. 그리고 약간 요즘 되게 요즘 신입생들이나 1학년들 보면 되게 안쓰러운 게 저 신입생 때만 해도 되게 학교 가면은 막 북적북적한 느낌에 맞아요. 막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아쉽지만 그 친구들도 너무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수험생활 끝내고 입학하신 거인 만큼 최대한 자기 하고 싶은 활동들 1학년들 다양하게 해보면서 진로나 약간 이런 걸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응원의 따뜻한 응원의 말까지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준비를 생각보다 잘해서 어제 급하게 막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약간 찾아보고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셔두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7학번 김민재였습니다. 안녕. 아, 변혜인이 이거 하고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하니까 한번 다 하고 다시 한번 찍고 싶다고 약간 무슨 느낌인지 따가야겠네.